안녕하세요. 청담의성형외과 이규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성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 궁금해하시는 매몰법과 절개 쌍꺼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쌍꺼풀은 피부와 눈 뜨는 근육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다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쁜 위치에 생긴 거라면 쌍꺼풀, 부자연 위치에 생긴 거라면 주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서양인의 경우는 눈 뜨는 근육의 끝가지들이 앞에 위치한 눈 감는 근육을 뚫고 진피까지 연결되어 있어 쌍꺼풀이 생기게 돼요.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쌍꺼풀 수술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눈을 많이 비빈다든지 하게 되면 눈 조직 사이에 섬유성 유착이 생겨서 겹치는 주름이나 높은 쌍꺼풀 등이 생길 수 있어요. 먼저 매몰법, 절개법,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수술한 상처가 티가 안 나길 원하고 빠른 회복 기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몰법을 원하세요. 요몇년 전부터는 본인이 절개를 해야 하는 눈이라고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선호라기보다는 쌍꺼풀 수술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풀리지 않고 오래 유지되는 것과 또렷한 눈이에요. 매몰이 가능하신 분은 매몰로, 절개가 나으신 분은 절개를 추천하는데요. 금방 덮이거나 풀리실 눈으로 보이는데 매몰을 강력히 원하시면 여러 병원 상담을 추천드려요. 나중에 이마 보톡스 편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눈 상담 시 이마의 움직임을 고려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눈을 편안히 감았을 때의 눈썹 위치를 본인 원래의 눈썹 위치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눈 피부, 즉 상안검이 처져 있을 때는 눈을 뜨실 때 치아를 확보하기 위해 이마 근육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이마 근육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처진 눈 피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 그냥 접어주는 방법, 즉 접힌 커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것이 매몰 쌍꺼풀이고요. 둘째는 남는 피부를 잘라주는 방법입니다. 잘라주게 되면 절개 부위에 상처가 생기고 유착이 발생하면서 접혀지게 됩니다. 그게 절개 쌍꺼풀이에요. 그럼 기준이 무엇인지 나왔죠? 눈 피부를 어느 한 곳에서 접어주어도 이마 근육을 쓰지 않고는 눈 처짐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절개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눈썹을 위로 당겨서 속눈썹이 약간 들리는 지점까지 올리게 되면 슬림하게 펼쳐진 한 겹의 눈피부를 보실 수 있어요. 이 상태와 편하게 눈 감았을 때 눈썹 위치에서 늘어진 눈피부의 차이가 엄격하게 3mm 이상 남을 때 저는 절개를 추천드립니다. 이 기준은 성형외과 의사들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눈피부와 그 안의 조직들이 두꺼우면서 지방이 많은 경우 절개 쌍꺼풀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쌍꺼풀 테이프나 쌍꺼풀 액을 하시더라도 금방 풀리거나 아주 옅게 잡히세요. 그래서 절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오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쌍꺼풀이 없으신 분들이 매몰을 해야 할지 절개를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기준들입니다. 겹주름, 높은 쌍꺼풀, 함몰, 돌출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내용이 많아서 다음 기회들에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매몰법은 쌍꺼풀을 만들고자 하는 위치에 선을 디자인한 후에요. 보통 5, 6포인트는 슬릿 인시전이라고 1, 2mm 절개창을 만든 후에 실을 눈피부에서 눈 안쪽 결막까지 연결해서 선상 유착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보통 단매듭 연속법이라고 여러 포인트를 거친 실을 한 곳에 매듭해서 마무리합니다. 수술 디자인이 중요하고 술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디자인 위치는 눈 감는 근육, 즉, 눈 둘레근이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속눈썹 가까이에 있는 눈꺼풀판 앞부분과 바로 위에 눈꺼풀 부분, 이두 근육 경계가 피부에서 살짝 보이는데 그 결을 따라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높은 라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결에 평행하게 높이를 조절해서 디자인합니다. 가끔 저에게 저몇 미리로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성분들의 경우는 보통 8에서 10mm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상을 접어서 쌍꺼풀을 보이게 하려면 소세지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때는 절개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연 유착법은 매몰법이에요. 더 강력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 용어인 듯 하지만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인터넷 등을 안 보면 상담 오시는 분들과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이 간혹 생기는데 몇 년 전 자연압, 유착법, 매직압트임, 위트임 등등 요즘에는 세미라인이란 말을 쓰시던데 그냥 마케팅용 단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요즘에는 이 단어를 말씀드려야 오히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부분절개법은 피부를 절제해내는 절개법을 지칭하진 않고요. 매몰법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이 많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절개를 약간 더해서 지방을 뽑는 방법을 추가할 때 쓰이거나 매몰법보다는 단단히 고정시킬 때 절개장을 약간 더 열어 건판 위 조직에 단단히 고정할 때 쓰입니다. 하지만 선천성 안검하수나 상안검 처진증 같은 치료적 목적이 아니라면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는 원하시면 하고 있습니다. 오빗, 즉 안구가 들어가는 공간은 만 7세까지 성장이 마무리되고 만 13세 정도에는 눈 크기의 90%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권장하는데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만 해도 대부분 고등학생들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부모님과 많이 내원하세요. 아이들이 쌍꺼풀이 있는 눈을 원하니까 쌍꺼풀에 쌍꺼풀 테이프를 대부분 붙이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충돌도 있고 등교 전에 쌍꺼풀 만드는 시간이 낭비되고 아이들이 강력히 원하니까 내원하시는데요. 부모님께서 원하시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정도부터는 쌍꺼풀 수술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아이들한테는 정하고 싶으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오라고 합니다. 그 나이대에 한다면 매몰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쌍꺼풀 테이프나 쌍꺼풀 액을 하는 나이가 많이 낮아졌어요. 중학교 2, 3학년 정도만 되더라도 피부가 늘어나서 처져 있고 겹주름이 생긴 아이들이 많아요. 몇 년 전부터는 제 기준으로 그 나이대에 매몰법으로 할 아이들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럼 절개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20대 여성들에 비해선 쌍꺼풀이 옅어지거나 풀릴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조직이 연하기도 하고 눈꺼풀판 앞 지방이 많아 유착이 어렵고 눈꺼풀판 같은 경우는 단단하지 못해 고정이 약해지는 치즈 와이어링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절개 쌍꺼풀은 나이가 어리거나 많으신 분들이 어렵습니다. 중학생 때보다는 고등학생 때 하는 게 낫죠. 하지만 부모님들이 오죽하셨으면 데리고 오셨겠어요? 저에게 설득시켜 주시길 원하시면 잘 타일러서 보내는데 포기하시고 오신 부모님은 해달라고 하시니 잘 설명드리고 동의하시면 합니다. 학교 가기 전에 몇십 분씩 쌍꺼풀 만들려고 하시는 거 보시면 그러실 수도 있겠다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이 원하셔서 데리고 오는 아이도 많아졌습니다. 중학교 졸업앨범도 아이들에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트임은 다릅니다. 정말 몽고주름이 심해서 많이 답답해 보이는 경우라면 같이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트임은 나중에 하라고 얘기합니다. 뒤트임, 밑트임은 적어도 대학교 입학 전후에 본인이 판단해서 상담받는 게 낫습니다. 첫째로는 잘 안 풀리게 오래 가는 것. 둘째로는 흉터. 셋째로는 또렷한 눈입니다. 절개 쌍꺼풀 방법은 고정 방법에 따라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피부 절개 후에 매몰법 형태로 간단히 고정하는 하이브리드 방법, 눈 뜨는 근육과 지방막 경계 부위에 고정하는 방법, 눈꺼풀판에 직접 고정하는 방법, 눈꺼풀판과 눈 뜨는 근육의 말단을 같이 고정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고정이 잘 유지되는 것 같아 저는 마지막
3중 고정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눈꺼풀판 앞 지방 처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적절히 과하지 않게 제거해서 유착시키는데 시간과 공을 많이 들입니다. 둘째로 메모를 하려고 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흉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절개 쌍꺼풀을 하면서 흉터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절 봉합을 사용하여 봉합 시 위아래의 피부의 왜곡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중 고정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봉합 부위 함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피부, 근육, 알륨근 아래 지방을 같이 봉합합니다. 하지만 흉터는 체질이 제일 중요해서 어떤 분은 메모란 것처럼 깨끗한 분도 계시지만 흉터가 좀 티가 나는 분도 계세요. 세 번째로 쌍꺼풀이 만들어지면 눈 뜨는 근육은 좀 더 강한 힘으로 강한 유착이 형성된 쌍꺼풀이란 짐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게 힘들면 다시 이마를 써야 하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눈 뜨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눈매 교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편하게 떴을 때 티나는 쌍꺼풀에 졸려 보이는 눈매보다는 쌍꺼풀은 자연스럽지만 또렷한 눈매가 있는 게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눈이 지방이 많은 눈에 쌍꺼풀이 생기면 더 두툼해 보이고 무거운 지방이 누르기 때문에 쌍꺼풀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져서 어느 정도 제거는 해야 되는데요. 눈 수술에서 제일 판단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에요. 안화 지방은 보통 20대 후반부터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분들이 눈이 두툼해 보인다고 지방을 많이 뽑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방의 양이 얼마나 감소될지는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데리고 오신 부모님이 눈이 함몰되었나를 유심히 봅니다. 혹시 눈 성형 초심자분도 보실지 모르니 제 견해로는 지방 조작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상안검, 즉 눈이 수술을 할 때는 지방이 조금 있어 보이는 게 나은 것 같고 하안검, 즉 눈 아랫부위 수술을 할 때는 지방이 있어 보이는 것보다 약간 모자른 게 추후 경과가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 성형에서 매몰법과 절개 쌍꺼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눈, 코, 가슴, 윤곽, 동안 성형, 뿌띠 성형에 대해서 알찬 정보 계속해서 업로드해 드릴게요. 청담루이 성형외과 그리고 제주 성형의사 이규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